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의 설정과 갤러리 안에 있는 휴지통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갤러리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진은 이것은 날짜별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앨범이라고 있죠. 앨범을 터치하면은 이 폴더별로 됩니다. 폴더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여기 3 있죠? 요 짝대기 3개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짝대기 3개를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은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설정 있죠? 그래서 이 설정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갤러리는 스마트폰의 그 제조 회사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도 버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위에 제일 위에 여기 삼성 크라우드와 여기 보시면 삼성 크라우드와 동기화 써놨죠. 이것은 삼성 크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있죠. 15기가 주는데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삼성 크라우드에 올려놓은 그것이 여기에 자기의 스마트폰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면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삼성 크라우드 동기화하는 거죠. 이걸 갖다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창에 보면 내 크라우드에 저장된 이미지와 동영상이 더 이상 갤러리 앱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꺼게 됩니다. 꺼면은 꺼져버리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휴지통 있죠. 휴지통이란 게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삭제한 이미지나 동영상이 15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되며 그후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 휴지통을 지금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 휴지통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없애버리면은 휴지통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게 삭제되겠죠. 삭제되니까 이거는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제가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체크를 하면 휴지통을 사용하는 것이고 체크를 없애버리면은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잡다하게 뭐 있는데 여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HIF 이미지 공유 시 자동 변환 있죠. 이 보기 모니터에 HIF 이미지를 공유하면은 JPG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데 이것은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이 옵션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대로 다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휴지통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를 눌러서 휴지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휴지통 있죠? 휴지통. 이걸 들어가면은 휴지통에 지금 현재 있는데 제일 위에 이거 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15일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영구적으로 저절로 삭제돼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으면 저 위에 비우기 있죠? 비우기. 이걸 터치해가지고 비우기 있는 것을 이것을 터치해서 비우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도 할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선택을 해보겠어요. 선택을 해서 요게. 자, 요걸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 체크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 선택해서 아래쪽에 복원이라는 게 있죠. 이 복원을 누르면 복원이 됩니다. 제가 복원 터치해볼게요. 복원 터치하면은 갤러리에 다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원할 수 있고
다음에 편집도 가능하고 비우기를 해서 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비우기 있죠? 이걸 눌러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비우기 터치하면은 휴지통 비우기 제일 밑에 있죠? 이걸 눌러서 누르면 모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다시 또 1위로 갑니다. 여기 누르면은 여기 앨범 추가가 있죠? 앨범 추가. 요것은 이걸 누르면은 폴더를 하나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앨범 추가를 눌러보겠어요.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려면은 여기 앨범 1이라고 있는 데 있죠. 여기에서 제가 터치해서 글자를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연습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연습 폴더 이렇게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 저장 위치 있죠, 여기서는. 예, 저장 위치는 요걸 누르면, 예, SD 카드를, 여기 저장 위치를 누르면은 내장 메모리를 할 거냐, SD 카드에 할 거냐가 뜹니다. 자기 스마트폰에 SD 카드가 있으면 SD 카드에 저장할 수도 있죠. 저는 그대로 내장 메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습 폴더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연습 폴더가 여기에 생기겠죠. 연습 폴더보다, 자, 여기에 카메라에 있는 요 사진을 길게 눌러서 연습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어요. 앨범으로 이동했죠.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해서 앨범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습 폴더가 나옵니다, 이게. 자, 연습 폴더를 제가 찾아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만든 그 연습 폴더입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연습 폴더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동해 되었습니다. 그럼 연습 폴더에 이동이 되는 겁니다. 연습 폴더에. 연습 폴더에 가면 있겠죠, 찾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이걸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 앨범 숨기기 있죠? 여기 앨범 숨기기. 앨범 숨기기 요거 터치하면은, 자,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앨범을 숨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요 이거 보세요. 카메라 갤러리 앱에서 숨김 앨범을 선택하세요 해놨는데 여기에서 요것은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숨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이 아래로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이 메뉴가 설정되어 있죠. 이런 것은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풍경 사진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숨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숨겨진 겁니다. 갤러리에서만 숨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숨겼는데 내 파일에 가서 보니까 이 폴더는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만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다.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숨김을 다시 저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고 앨범 숨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위로 들어갑니다. 1위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편집이라는 게 있죠.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콜라주라는 거, 여기 콜라주 있죠. 두 개가 지금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세요. 삭제가 떴죠. 여기 편집에서는 한꺼번에 폴더를 이렇게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갤러리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편집, 이 삭제, 폴더 전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폴더를 하나하나 삭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앨범 추가, 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앨범을 폴더를 숨길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지통에서 이제 휴지통 관리를 할수 있고, 그다음 근본적인 것은 이제 설정해서 할수 있죠. 이런 메뉴가 중요한 메뉴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면 문의하겠죠. 이걸 눌러서 문의도 할수 있습니다.